158페이지 제4절 경매, 공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 했던 그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또 민법에서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5, 6월, 7, 8월, 9, 10월 동안 민법, 공인중개사법에서 계속 하다 보면 아마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하시면 시험 보는 날은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특히 그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의지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중간에 3분의 2가 60%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58페이지 경매인데 경매라는 말이 무슨 경매라는 말 뜻은 경매, 경쟁매매입니다. 경쟁매매. 경쟁매매라는 것은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형식을 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매의 종류는 보면 459페이지 강제경매가 있고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돈 받기가 뭐가 더 쉬울까요?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강제경매, 임의경매 중에서 강제경매는 강제로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임의로 하는 경매가 임의경매입니다. 그런데 예, 물론 임의경매가 돈 받기가 쉽죠.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조건 돈 안 준다고 강제로 경매 넘길 수는 없고요. 집행권은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은. 이 집행권은 옛날에는 채무명이라고 했는데 정당한 집행권은 있어야 된다. 즉 국가 공권력만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집행권은 이 대표적인 게 승소 판결문,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직업명령서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으면 됩니다. 저당권, 근저당, 전세권 이런 담보물건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강제경매가 뭐가 있느냐 하면 임차권이 있고요. 대표적인 임의경매는 전세권이 있습니다. 우리 임차권의 경우 채권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곧바로 그냥 경매 넘길 수는 없죠. 경매 넘기려면 다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경매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전세권의 담보물권의 성질에 의해서 별도의 소송 없이도 임의경매를 넘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임의경매가 돈 받기가 쉽습니다. 강제경매는 그래서 이런 집행권을 받기 전에 미리 감유해놓고 소송을 하죠. 왜냐하면 소송하는 사이에 재산 다 빼돌려버리면 사실상 판결문 받아도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임의경매, 강제경매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460페이지 맨 밑에 권리분석. 이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권리분석이 경매는 돈 벌려고 경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권리분석을 잘못해버리면은 오히려 급매물 사는 것보다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소재주의, 소재되는 것, 말소되는 것, 그 다음에 인수되는 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경매 넘어가면 말소되는 게 다섯 가지,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저당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가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압류. 이 다섯 개는 무조건, 다섯 개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이 다섯 개는 무조건 말소된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인수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유치권,
유치권, 그다음에 법정 법정지상권, 그다음에 분묘기지권, 그다음에 예고등기. 예고등기도 무조건 인수되는데 지금 예고등기는 등기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만약 종전 규정에 의해서 예고등기 되어 있다면 인수됩니다. 인수된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떠안아야 된다. 낙찰받은 사람이 떠안아야 된다. 즉 임야 산에 묘가 있는데, 오래된 묘가 있는데 경매로 낙찰받아도 그 묘 강제로 이장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 내가 소유자가 되더라도, 낙찰받더라도. 법정지상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무조건 말소되는 거, 이거 그래서 소재되는 건 안전하죠. 이거 경매 넘어가면 다 말소되니까, 낙찰받은 입장에서 보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낙찰자 경락인 이런 말은 사실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매수인이라고 하면 일반 매매에서 매수인인지 경매에서 매수인인지 헷갈리니까 그냥 편의상 낙찰자 또는 경락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어쨌든 경매로 낙찰받으면은, 즉 매수인이 되면은 이거는 모두 없어집니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안전하죠. 왜 안전하냐면, 왜 소멸되냐면 이거는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을 해주니까 말소가 되는 거고, 이거 인수되는 거는 배당이 안 돼요.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은 없죠. 그래서 우선 면제를 못 받으니까 인수된다고요, 낙찰자에게. 자,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려면 인수되는 권리, 즉 위험한 걸 선택해야 돼요, 안전한 걸 선택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려면, 돈 많이 벌려면 위험한 걸 선택해야 되죠.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건,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건 예고등기고요. 근데 지금은 예고등기가 삭제됐기 때문에 지금은 최고 높은 게 뭐냐면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보면 양평 흑염소 사건 이렇게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양평 분묘기지권, 인터넷 치보면 나와요. 양평 분묘기지권 흑염소 이렇게 치보세요.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흑염소 풀어가지고 묘 다 이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수백억 돈 벌었다 나와 있어요. 종중 임야를 사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거 위험한 걸, 그 위험을 제거해버리면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하려면 위험한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특수물권 경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강의도 많이 합니다. 법정지상권, 뭐 분묘기지권 이런 거. 유치권도, 가짜 유치권도 굉장히 많죠, 경매에서. 그래서 유치권도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근데 무조건 말소되는 게 다섯 개가 있는데,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따라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 전세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인수됩니다. 즉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이 학자들이 말소 기준권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거보다 뒤에 있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가 삭제되면서 다 때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다 말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권이 이 건재당권자보다 만약에 후순이라면은, 아무리 대항력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경매에 의해서 이건 말소됩니다. 즉 방 빼줘야 됩니다. 배당만 받고 순위에 따라서. 그러나 최선순위 만약 임차권이 있다면 이건 경매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해가지고 새로운 매수인, 즉 낙찰받은 사람에게 보증금 다 전부 계약기간 동안 살고 2년 동안 살고 나서 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만약 금리분석을 잘못해버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시세가 5억짜리입니다. 부동산이 5억짜리인데 싸게 낙찰받았다고 3억에 낙찰받았어요. 그래서 2억 벌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최선순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3억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보증금 3억 내줘야 되죠? 그럼 이게 3억에 낙찰받은 게 아니라 6억에 낙찰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오히려 잘못 권리분석해버리면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분석이 경매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권리분석 잘못해버리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461페이지 동그라미 3번 최저매각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최저매각 가격 우리 이게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완전 자유경쟁매매는 아닙니다. 완전 자유경쟁매매면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자 5억짜리 이거 살 사람 적어내세요 해가지고 1억, 2억, 3억 적어냈으면 3억 적어낸 사람한테 파는 게 완전 자유경쟁매매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완전 자유경쟁매매가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감안해서 법원이 최저매각 가격이라는 걸 정합니다. 그러면 이거 최저 5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5억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는 게 경매고 만약 5억 이상 써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유찰됐다 하고 유찰되면 세매각기를 정하는데 그때는 상당한 금액을 정하는데 통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20%에서 30% 정도 깎아줍니다. 그래서 만약 1억짜리가 유찰되면 그 다음에는 서울 경기에서는 8천만 원 대전이나 인천 같은 데서는 30% 떨어지죠. 그럼 7천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서울 경기는 8천인데 그럼 또 여기에서 20%입니다. 그래서 8천, 6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80, 20% 깎아주니까 88, 64, 6,400 또 여기서 20% 깎아주니까 5,100만 원 이런 식으로 깎아주게 됩니다. 유찰되면. 근데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는 공매의 경우에는 최초 매각 예정 가격에서 10% 깎아줍니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집이 103억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편의상 100억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90억, 80억, 70억, 60억, 50억, 51억인가 낙찰됐잖아요. 5번 유찰돼가지고 6번째 51억에 됐어요. 처음에 100억으로 해가지고 한번 유찰되면 처음 2번, 3번, 4번, 5번, 6번째 51억에 낙찰됐다고 한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최초 매각 예정가에서 10%씩 깎아준다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의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는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공매가 더 저감률은 낮지만 공매는 자주 해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몇 달 만에 금방 이게 51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경매는 한 번 떨어질 때마다 한 달 이상 걸려요.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체이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경매 넘어가면 거의 다 뭐 망한다 이런 속설이 있잖아요. 경매 넘어가면 이자 감당을 못하니까 물상보증인이나 채무자는 거의 망해요. 이거 뭐 남는 게 없다고요. 채권자들이 다 받아가고 나면은. 자, 그 다음에 462페이지 양가로 2번 매각 방법입니다. 매각 방법. 매각 방법 세 가지라는 것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매각. 경매는 지금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입니다. 330개 조문. 근데 시험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 이걸 자세하게 다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학회 세미나는 참석하는데 그런 어려운 거 시험에 안 나오고요. 우리는 매각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첫 번째 기일입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일입찰 두 번째 호가경매 호가경매 기간 입찰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간 입찰 호가 경매인데 원래 호가 경매가 옛날에 경매법에서 있다가 민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가 민사집행법에서 또다시 신설됐습니다. 기일 입찰은 정해진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 1등 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호가 경매도 똑같습니다. 기일 입찰하고 정해진 날 1등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을 뽑는 게 호가 경매인데 차이점은 기일 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써냅니다. 근데 호가 경매는 부를 호자 가격 가짜 입으로 불러가면서 가격을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SBS 하우마치 경매 이런 거 도자기 경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자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11만 원, 12만 원 막 손 많이 들면 그럼 자 15만 원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호가 경매입니다.
그 이게 법원에서 옛날에 하다가 옛날에 이 호가 경매 할때 보면 전부 경매 법정에 가면 조폭들만 와 있어. 머리 빡빡 깎고. 그래서 제가 부르려고 하면 조용해라. 너 입을 찢어버리겠다.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부르려고 하니까 담아볼 우려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문서로 적어내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법정에 가보면 조폭들 별로 없죠? 요즘은 거의 다 수익 사업 하잖아요. 거의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게 룸사롱 이런데 수익 사업 다 사장들이기 때문에 돈잘 벌고 있죠? 그래서 뭐 별로 이런 데 이제 보이진 않습니다. 요즘은. 자, 그래서 이 호가 경매가 지금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호가 경매를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는데 이론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세 가지 방법 다할수 있다. 현실적으로 하는 거는 1번, 3번만 하고 있고 99%가 기입찰만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호가 경매도 할수 있다. 이건 유찰되면 1기일 2회 입찰을 할 수도 있다. 오전에 유찰되면 오후에 밥 먹고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입찰을 하더라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1기일 2회 입찰도 대전지방법은 천안지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1억에 유찰됐는데 그럼 8천만 원 깎아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써낼 사람이 있을 텐데 가격 그대로 1억 그대로 하니까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 재미있는 거는 이거 실제 저도 경매법정에 그 견학을 많이 갔는데 1억 할때 만약에 최저매각가 1억 할때 아무도 안 써내요. 8천만 원할 때도 아무도 안 써내요. 예를 들면 그러다가 6,400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서 써낼 것 같으면 8천만 원 밑으로 써내야 되잖아요. 옛날에 8천만 원할때 아무도 입찰이 안 했으니까. 근데 이때 막 경쟁이 치열하니까 사람들 옆에 많이 보이니까 오히려 1억보다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6,4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참 심리가 이상하더라고요. 경매라는 걸 보면. 왜냐면 또 그때는 처음에는 재미없었다가 이 6,400만 원 떨어졌는데 시세가 막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시세가 1억 5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1억보다 비싸게 주고. 부동산 가격이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 자, 기간 입찰은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을 끝나고 나면은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기간 입찰이라고 하는데 기간 입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물건을 대전에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집행관 사무실로 보내면 됩니다. 입찰표를. 그래서 기간 입찰 봉투와 기일 입찰 봉투가 더 서로 다릅니다. 이 기일 입찰 봉투는 서류 봉투처럼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 입찰 봉투는 그 등기우편으로 보내니까 그 우리 일반 편지 봉투하고 보다 조금 더 크게 돼 있어요. 그 기간 입찰은 완벽하게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단점은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성질 급하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하루 만에 끝내는 거 기립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그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경매 대법원 치고 대법원까지만 치면 경매라고 나와요. 그럼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매 언제 하는지 다 나오니까 한번 반드시 견학을 하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문제에 맞추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차순위라는 건 2등을 말하는 거죠. 2등 차순위. 왜 2등을 뽑습니까? 차순위. 자, 이게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이었다. 그럼 2억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1등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다. 2억 5천만 원을 써냈다면 옛날 같으면 자기가 적어낸 금액, 입찰가, 응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입찰가, 응찰가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10%를 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러면 2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맨 마지막에 보면 10분의 1,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경매에서. 옛날에는 입찰가, 응찰가의 10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그래서 2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게 왜 뭐가 다르냐 하면 이게
옛날 같으면 2억 5천이니까 2,500만 원 내야만 했는데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별채가 8억에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 8억. 근데 그 처남인 이창석 씨가 16억 선 해가지고 1등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16억 선 내려면은 1억 6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돈을 준비 안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높게 써내면 돈을 더 넣어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러면 이게 돈 준비하는 사람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최저 매각 가격 10%만 내면 되니까 옛날에는 자꾸 높게 써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봉투에다 막 돈을 더 넣으니까. 그럼 아, 저분 높게 써내겠구나 하면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수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무조건 최저 매각 가격의 10%니까 딱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비밀이 누설될 우려도 없다.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매수 보증금이 입찰가, 응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는 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9회 때부터 1997년도부터 지금 20년간 시험에 나왔는데 그중에서 한 10문제 이상이 최저 매각 가격 10%가 매수 보증금이라는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이 2억 3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을 하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2등을 왜 뽑느냐 하면 1등 한 사람이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을 안 내면 다시 재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재매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2억 3천에 2등한테 팔아도 1등이 내놓은 보증금 안 돌려주거든요. 이거 안 돌려주고 배당재단에 편입하니까 보증금 몰수한 거 이거 포함하면 결국 1등한테 2억 5천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하기 위해서 2등을 뽑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본다면 2등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락 잔금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법정에 가보면 뒤에서 찌라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 다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못 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도 잔금을 안 냈다는 것은 뭔가 하자가 있는 물건이라고 권리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최선순위 임차인 있어 한 명 그러면 차라리 2천만 원 떼이는 게 보증금 1억 내주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잔금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자 있는 물건만 2순위, 차순위한테까지 매수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굳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실익은 없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면 매수 보증금도 안 돌려줍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보증금 다 낼 때까지. 안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전부 다 보증금 그 자리에서 다 돌려주거든요. 근데 차순위는 안 돌려줘요. 한 한 달 정도까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보증금 다 낼 걸 대비해서. 자, 시험에 차순위 매수 신고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3페이지 경매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한번 법정에, 경매 법정에 가보면 금방 이해가 된다. 계략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이 경매 절차 이거는 1999년도 9회 시험 때 한번 출제, 97년도 9회 시험 때 한번 출제됐습니다. 자,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돈 받을 사람이. 경매 신청할 때 표를 보시면 경매 비용을 예납합니다. 미리 경매 비용을 예납한다. 경매 비용이 뭐냐 하면은 송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한 1%에서 1.5% 정도 냅니다. 그러면 2억짜리 경매 넘기려면 한 3억 300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미리 예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경매 준비를 하는데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공지합니다. 채무자에게 당신 집 경매 신청이 됐다 이렇게 송달을 하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 같으면 바로 연락 옵니다. 경매 신청한 사람한테. 그래서 합의금을 받고 이제 빌려준 돈 받고 경매를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예납한 비용까지도 다 돌려받고 취하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경매 넘어간다 해도 어쩔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인데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나면 공공기관의 채권 통지 최고를 합니다. 즉 세무서에 세금 받을 거 있으면은 교부청구하라고 배당 요구를 세금 같은 경우는 교부청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현황조사 명령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이거 하면서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들은 법원, 뭐 서기관, 법원 직원들 마약 검사보, 뭐 이렇게, 마약 전담 수사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마약 수사 전담하던 사람이 집행관이 되면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경매에 대해서 거의 모르죠. 그래서 민사집행법 학회 회장이신 이수윤 박사한테 제가 그 마약 주사보 이런 사람이 집행관 되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경매에 대해서 이러니까 원래 집행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게 하는 게 낫다 이러더라고요. 강제 집행하는데 너무 이것저것 다 따지면 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집행관들이 현황조사 한다고 그래 세입자 그 대항력 있는 세입자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한다고요. 그러면서 왜 돈 벌었냐 하면 옛날 집행관들이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뭐 예를 들면 법정지상권 주장하는 자 있음 큰 공장 같은 거 이런 거 그렇게 주고 돈 받아먹고 이런 거 있었다고 옛날에는 지금은 뭐 없겠죠 그런 일이 그 현황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 명령을 하게 하고 평가액을 참조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 물권 명세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입찰 공고를 합니다 최초 입찰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한다 2주 이후로 정합니다 법원 게시판 최초 경매기일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공고한다 이것도 문제예요 최초만 신문에 공고 나와요 그 신문 공고 보고 신문에 경매 매각 공고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보고 입찰에 참여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최초 매각이니까 보통 경매는 최초 경매 입찰을 하게 되면 시세하고 똑같아요 그럼 시세하고 똑같은 것 같으면 굳이 경매로 살 필요 없죠 일반 매매하는 게 낫잖아요. 왜냐하면 경매하면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 울고불고 못 나가겠다고 막 거품 물고 들어눕고 이러잖아요. 명도 받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급매물 사는 게 나아요. 보통 경매는 그래서 한 번 이상 유찰됐을 때 입찰에 참여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최저 매각 가격 1억이라고 돼 있으면 그건 시세라고 1억 그대로. 그래서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한 번 유찰될 때까지는. 그 다음 이제 8천만 원 떨어지면 그때 쳐다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민사집행법 학회 세미나 하는 거 보니까 일본 같은 데는 아예 처음부터 최저 매각 가격의 80% 이상 써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00% 이상 써내야 돼요. 그 일본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아마 지금 민사집행법 학회 같은 데서 계속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 이상 써내야 되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 시세니까 처음에 입찰을 참여한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비용만 계속 낭비하는 거죠. 한 달 후에 또 새 매각을 실시하니까. 그 신문 공고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 자료 열람을 할 수 있는데 민사과에 가면 입찰기일 일주일 전부터 빛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를.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하는데 법에 현장 답사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 답사를 반드시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실제 농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농지인데 실제 그 묘밖에 없는지 그런 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묘밖에 없고 이러면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못 받아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못 받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면 보증금 내는 거 다 떼이고 돌려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해보고 시세 파악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내가 2억에 낙찰받으면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봐야지 무조건 높게 써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시세 파악하는 거 어떻게 하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한 세 군데만 가서 물어보면 돼요. 저도 중개업을 해보니까 무슨 아파트 701호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낙찰받으려고요?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 시세 물으면 무슨 아파트 시세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지 뭐 대리미 편한 세상 저거 10단지에 있는 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지 그 101동 705호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이상하죠 그게 그건 낙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길래 아 예 괜찮습니다 낙찰받으면 저한테 매도 의뢰해 주시면 팔아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물으면 부동산에서 잘 안 알려주려고 합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려고 하니까
그냥 메토 이렇게 물으면 어쨌든 시세 파악을 해야 돼. 세 군데 중개업소에 가서 물어보면 그 세 개 더해가지고 나누기 3을 하면 그게 시세입니다. 거의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받아가지고 1등만 하면 좋은 거 아니죠? 1등 자주 하면 망해요. 무조건 높게 써내가지고 1등 하면 굉장히 치열한 건들. 자, 그래서 현장 답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경매 실시, 매각길 날 경매 실시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고 법원에 가보라고 하는 것은 이 매각길 날부터 이제 절차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1등을 뽑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인도 뽑습니다. 있으면 보증금은 1할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1할은 최저 매각 가격의 1할입니다. 매수 가격, 자기가 쓰낸 금액, 응찰가, 매수 신청가의 1할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할 10%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 입찰자, 즉 매수인이,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추가 입찰을 하고 또 2명 이상이면 추첨을 합니다. 1등 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추가 입찰을 하고 또 동점이 나오면 똑같이 써내면 추첨을 합니다. 근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처음부터 바로 추첨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순위 매수신고는 별로 좋은 거이 시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매각 허부 결정 선고를 합니다. 매각길로부터 7일 이내에. 아까도 말했지만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못 받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는데 이제 매각 허부 결정 기일날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매각 허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대금 납부 기일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일이 아니라 기한. 그래서 옛날 같으면 4월 25일 날 돈 내는 날이면 딱 4월 25일 하루만 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월 25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그러면 돈 있으면 4월 24일 날 잔금을 내버리면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는 날 취득한다 X입니다.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매수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대금 납부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빨리 돈 내버리면 돼요. 옛날 대금 납부 기일일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은 늘 불안한 거예요. 25일 되기 전에 채무자가 돈 다 갚아버리고 은행에 돈 다 갚고 그 다음에 경매 절차를 취소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금 납부 기한이니까 바로 돈을 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대금 납부를 안 하면 다시 재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그 위에 새매각, 재매각이 있는데 새매각하고 재매각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새매각, 재매각이 있는데 이걸 신경매, 옛날에는 신경매, 이것을 옛날에는 재경매라고 불렀습니다. 이 새매각은 유찰되어서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인데 1억 이상 써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은 새매각입니다. 새매각은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가격을 깎아준다고 했어요. 전차 매각 가격의 20% 또는 30%를. 근데 재매각은 일단 보증금까지는 걸었어요. 매수 신청을 해놓고 사놓고는 잔금을 안 치르는 거예요. 잔금을 안 내는 경우 재매각이에요. 그래서 가격 깎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있었다고요. 사놓고는 잔금만 안 낸 거죠. 그래서 재매각의 경우는 저감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매각의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가격을 깎아줍니다. 새매각은 가격을 깎아주고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재매각은 그래서 다시 하는 매각인데 이거 아까 그 2억 5천에 써내놓고 계약금만 걸어놓고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을 안 내는 경우 원래 재매각을 해요. 하는데 만약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재매각을 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수기회를 주고 끝냅니다.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을 하겠죠.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새매각은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자,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등기를 해 줍니다. 법원에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뭐 법무사한테 등기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명도인데 점유자 정당한 권한에 없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인도 명령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경과하면 명도 소송, 인도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는 유치권자 등의 경우 인도 청구 소송 또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자, 인도 명령하고 명도 소송의 차이점입니다. 인도 명령, 명도 소송의 차이점인데 인도 명령은 인도 명령의 경우에는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 명령서를 교부해 주면 곧바로 그것 가지고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 명령은 근데 인도 명령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 명령을 할 수 있었고요. 임차인의 경우 인도 명령이 안 되고 명도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소송하려면 소송 기간은 최소한 2, 3개월 이상 걸리고 최소한 소송 비용도 2, 300만 이상 듭니다. 그래서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 집이 103억인가 하던 게 51억에 낙찰된 이유가 명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게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는 인도 명령 제도가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에는 인도 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명도 소송밖에 없습니다. 이게 명도 소송은 좀 피곤하다고 이게 소송하려면 또 돈도 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럼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집이 공매로 낙찰됐잖아요. 그거 명도 받으려면 다 내보내고 빈집을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을 막 강제로 끌어내기도 쉽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100억짜리가 50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비용까지 감안해가지고. 그 이제 50억 같은 거는 그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될지 어떨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뉴스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인도명령 제도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대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만 인도명령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세입자들은 나가겠다에 나가야죠. 당연히 이렇게 해놓고는 6개월간 버티고 있어버리면 나중에 6개월 지나버리면 이제 인도명령이 안 되니까 또 명도 소송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소송비 들어가니까 또 이사비 더 주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 이게 가장 경매에서 어려운 부분이 명도 받는 부분이에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제가 그 논 팔아가지고 그냥 경매로 낙찰받읍시다 하니까 나무 물에 눈에 피눈물 하게 하는 거 싫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도 경매해봤는데 명도 받으러 갔다가 울고불고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해서 오히려 라면 한 박스 사주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뭐 명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돈 벌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64페이지 배당 요구의 종기. 종기는 마지막 기일이에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이거 배당 요구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배당 못 받고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배당 순서입니다. 배당 순서. 배당 순서가 영순위, 그 다음에 배당 순서를 보겠습니다. 배당 순서. 배당 순서도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내가 낙찰받으려고 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가 그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후순위 세입자여가지고 이 만약에 여기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 세입자 말소된다고요. 나중에 명도 받아야 되는 세입자인데 이 세입자가 배당을 낙찰받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배당을 아무 상관이 없다. 많이 받아가든 말든 내 인생하고는 상관없다. 답이 뭐냐고요.
법적으로만 보면 상관없죠. 뭐 말소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명도 받는 데 있어서는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당을 100% 다 받아가 놓고 이사 안 나가겠다 버티고 이사비 달라 이렇게 하기는 양심상 좀 힘들죠. 저기 손해본 거 없이 보증금 다 배당받았는데 안 나간다고 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잘못하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다 받아놓고 안 나가겠다는 명분이 없잖아요. 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나가줘요. 자기가 배당 다 받았으면.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배당 한 푼도 못 받아도 나가야 된다고요. 선순위가 배당 다 받아버리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러면 잘 나가겠냐고 울고불고 들어눕고 뭐 이사비라 달라 어디 가서 뭐 방 한 칸이라 넣을 돈 달라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한 푼도 못 받으면 안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기 있는 세입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당을 다 받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배당 순서도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 배당 순서는 이때까지 시험에 한 세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배당 순서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편의상 영순위 또는 영순위를 1순위라 하고 우리 책에는 영순위부터 시작을 했는데 1순위를 2순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순위 가장 먼저 배당하는 게 뭐냐면 집행비용입니다. 집행비용.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아까 집행비용 제가 한 1.5% 정도 내야만 한다 했습니다. 집행비용을 최고 먼저 배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입자가 필요비, 유익비 지출한 게 있다면 이런 거 먼저 배당해 줍니다. 그 다음에 1순위. 1순위가 뭐냐면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면제가 있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이런 게 최우선 면제됩니다. 최우선 면제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뭐냐면은 2순위 소위 당해세입니다. 당해세. 우리 만약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간다면 이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안 낸 게 있다면 그건 당해세이기 때문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이제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인데 물권은 아닌데 물권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게 뭐가 있냐면 조세,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임차권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권은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의 법정기일은 재산세 납부 고지서 발송일인데요. 그럼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내니까 만약에 7월 9일 날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송돼가 이때가 법정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인한테 세금 체납 사실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가지고 사인 받아놔야 돼. 있다 없다. 없다고 해야 되겠죠. 다 하겠죠. 그 자필로 없다라는 걸 받아놔야 돼. 왜냐하면 지금 세입자가 8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8월 달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니까 깨끗해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최선수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세입자가. 최선수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세금 7월 9일 날 재산세 종부세 7월 16일부터 내야 되는데 재산세 7월 16일부터 내야 되죠. 기준일은 그 재산세나 종부세나 모두 6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를 7월 9일 날 이게 법정기일인데 8월 달에 등기부에 깨끗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매 신청이 됐고요. 배당을 재산세가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왜? 법정기일을 전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부에 깨끗하다 하더라도 세금 체납되어 있는 거는 한 달, 두 달 연체했다고 당장 압류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 안 내면 계속 독촉하고 오랫동안 안 내야 압류하죠. 그 압류가 안 내면 등기부에 안 나타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어도 나중에 세금이 먼저 배당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즉 개업공개사는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개업공개사가 국세청에 확인하면 개업공개사한테는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동의 받아야 가능하죠. 주인 인감증명서 이런 거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해주냐고 주인이. 그러니까 그냥 주인한테
체납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거 적어 놓고, 없습니다. 자필로 없습니다. 적어 주세요. 이렇게. 없습니다. 적고, 임대인, 매도인, 이름 적고, 사인하라고 하면 되겠죠. 만약 7월 9일이 법정기일이고, 확정일자 임차인은, 만약에, 이건 8월 14일이고요. 만약에, 그 다음에 뭐, 근저당권이 이 9월 1일 날 되어 있다면 어떻게 배당해 준다는 얘기예요. 세금 먼저 배당해 주고 남는 돈 있으면 확정일자 임차인 배당해 주고 그 다음에 남는 돈 있으면 근저당권자 배당해 주는 거죠. 물권은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해 주잖아요. 같은 근저당권이면은 그 순위번호에 따라 선후가 정해지니까 선순위부터 먼저 배당하겠죠. 근데 같은 날짜면 근저당하고 확정일자하고 같은 날이면 아까 동순위 안분배당이라고 했잖아요. 순위가 같다고 했습니다. 자, 물건이 3순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순위가 뭐냐면은 일반 임금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5순위가 조세 채권입니다. 임금 채권, 월급. 최우선 면제되는 월급, 최우선 면제되는 임금 빼고 나머지 임금 채권이 그 다음에 4순위고요. 그 다음에 후순위 조세 채권. 조세 세금 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 채권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입니다. 4대 보험료 이런 거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입니다. 거의 일반 채권까지는 뭐 배당이 안 오고 거의 현실적으로는 물권도 제대로 다 받아가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뭐예요? 비우량 채권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것은 물권 중에서도 지금 후순위 물권을 말하는 거예요. 선순위 제1금융권이 선순위 물권이잖아요. 그럼 후순위 제2금융권 이런 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은 후순위 물권자들은 배당 다 못 받겠죠. 경매 넘어가면. 우리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서브노트로 강의하잖아요. 서브노트가 뭐예요? 이게 부교재지. 부교재 줄고 부교재 이런 뜻이죠. 서브노트라는 뜻이. 자, 배당 순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배당 순서. 자, 그 다음에 466페이지 민사집행법상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이 민사집행법상 주요 개정 내용,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동그라미 1번.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즉 악덕 채무자들이 건물은 다 지어놓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넘길 수가 없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채무자 명의로 허가 신청이 되어 있다는 것만 입증해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롯데백화점 이런 게 등기 안 된 게 많다더라고요. 그래도 원시취득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자기들은 어차피 롯데백화점이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약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등기를 안 하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겠죠. 계약하기가 힘들 겁니다. 어쨌든 미등기 건물도 이제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기일 2회 입찰제 했고요. 기간 입찰제, 호가 경매제도 했고요. 5번 매수 보증금, 응찰가, 입찰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항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 프린터 56번에 맨 밑에 56번 10분의 1에 보면 1, 2, 3번에 나와 있어. 1번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2번 공매 보증금은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3번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7번 대금 기일에서 대금 지급 기한제로 바뀌었다고 했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첫 매각 기일 이전의 날로 앞당겨졌다고 했습니다. 8번 9번 인도 명령의 범위가 확대됐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항고 보증금 만 한번 보고 쉬었다가 이제 매수 신청 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자, 항고 보증금은 가령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내면 보증금은 얼마를 내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900만 원만 냅니다. 그러면 남은 잔대금이 9,100만 원입니다. 예, 9,100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됩니다. 그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만 해놓고 보증금을 안 내면, 보증금만 내놓고 잔금 안 내면 이 보증금 안 돌려준다고 했죠? 안 돌려주고 재매각을 한다. 재매각을 해가지고 9,100만 원에 팔아도 결국 보증금하고 합하면 1등한테 1억에 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억에 매각이 됐는데 이 매각 허부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인 1,0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항고라는 게 뭐냐면 명령 결정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걸 항고라고 하고요. 일반 소송에서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죠. 이건 항고는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걸 항고라고 합니다. 그 다시 재판해달라는 이야기죠. 이거 이렇게 매각하는 거 잘못됐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무조건 항고를 했어. 왜냐하면 항고하면 소송 절차니까 최소한 2, 3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아무리 빨리 끝나도.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금 학원 건물이 경매 넘어갔어요. 그러면 항고를 하면은 지금 당장 비워줘야 되는데 항고를 하면 최소한 2, 3개월 이상 걸리면 시험 볼 때까지 버틸 수 있겠죠. 다른 데 안 넣고 계속.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항고를 했었어요. 옛날에 항고 보증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항고하려면 항고 보증금을 내야 된다. 최저 매각가 10%. 그래서 항고가 기각되면 아예 안 돌려줍니다. 인용되면 돌려줍니다. 그래서 고의로 항고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고 보증금을 받는다고요. 자, 그래서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의 경우에는 아예 안 돌려줍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경우에는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임차인 같으면. 그럼 이자가 몇 퍼센트냐면은 이자가 15%입니다. 지금 민사집행법상 15%가 되겠습니다. 15%. 1억에 15% 하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나누기 365일 하면 하루 이자가 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될란지. 1,500만 원 나누기 365일 하면은 한 4만 원 정도 될까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4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4만 얼마요? 4만 천 얼마요? 그 가령 4만 원 정도 된다고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4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그러면 고등법원까지 항고를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만약 90일이 걸렸다고 계산한다면 90일이면 얼마요? 4, 9, 36, 360만 원이죠? 4, 9, 36, 36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내놓은 돈에서 이자 360만 원 빼고 나머지 640만 원만 돌려준다고요. 항고가 기각되면 채무자 소유자 빼고 나머지 점유자의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자는 아예 안 돌려줍니다. 항고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의로 항고를 남용하여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고 보증금을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항고 보증금으로 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공매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공매는 캠코 온비드에서 합니다. 온비드 사이트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온비드 www.onbid.co.kr 온비드 그냥 한글로 온비드라고 치도 되죠. 공매는 온비드에서 합니다. 근데 경매는 법정에 나가야 되고요. 공매는 법정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온비드 전자입찰만 합니다. 그래서 공매에 대해서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압류부동산 공매. 공매는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공매의 90% 이상이 압류부동산 공매입니다. 즉 세금 안 내가지고 실시하는 공매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게 압류부동산 공매는 경매 절차와 똑같습니다. 모든 절차가. 그런데 차이점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경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있는데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고요. 경매는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30% 깎아주는데 공매는 최초 매각 예정 가격에서 10% 깎아준다. 이런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문제 풀어보고
쉬었다가 이제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 매각 방법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근데 즉시항고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는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다. 7일 안에. 즉시항고는 보통 통상적 항고는 2주 안에 하면 되죠. 그 즉시항고는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다.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단 항고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항고보증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를 실시합니다. 민사집행법 87조에 있으니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어플을 통해서 한번 법조문을 자꾸 찾아보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답 3번입니다. 그래서 각하하지 않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합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취하라는 것은 신청한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는 게 취합니다. 각하는 아예 인용할 수 없을 때, 각하는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걸 각하라고 하고요. 기각은 심사 대상은 되는데 심사해보니까 인용할 수 없는 걸 기각이라고 합니다.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우리 프린트 56번 맨 뒤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 2, 3번에 있죠?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70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